먼저 박승대 씨에게 스마일킹에 관한 소개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2009년 방송을 떠나고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정말 여기 돌아오기까지 많이 도와주신 우리 개그맨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18년도 1월 2일 날 대학로에서 작은 소극장에서 개그맨들이 다시 개그를 살려보자 해서 모여서 연습을 하면서 이 스마일킹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 우리 코미디 TV의 대표님과 그리고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존 개그맨들끼리 하기에 조금 여러 가지로 미흡해서 제가 제일 19살의 개그맨이 돼서 가장 존경하고 또 가장 좋은 형이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선배고 그분 심형내형을 찾아가서 제가 좀 도와달라 했습니다. 우리 개그의 부활을 좀 알려주십시오 해서 심형내 선배님이 정말 어렵게 정말 이 스마일킹에 나오면 좀 그럴 정도로 그러신 분인데도 이렇게 흔쾌히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스마일킹에 도와주신 우리 심형래 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형님께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동안 방송을 굉장히 오래 하셨죠. 저는 이제 우리 후배 우리 박승대 씨 같은 경우도 10년 썼지만 거의 저는 한 두세 배 정도를 더 몇십 년은 코미디를 안 했죠. 그래갖고 그동안 영화 쪽에 있다가 이제 근데 갑자기 이제 코미디 하자 그랬을 때 굉장히 망설여지더라고요. 아 이거 사실 지금 제가 코미디 하면 이게 과연 맥힐까. 그래서 그동안 또안 하다가 하려는 건또 굉장히 또 두렵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또볼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막 유튜브라든가 뭐 채널들 워낙 볼게 많으니까 과연 우리가 이 코미디를 해서 과연 그 시청자분들이 반응이 올까 또 이런 생각도 고민도 많이 하고 괜히 또 제가 나가서 조금이라도 또 해가 되면 힘들게 만든 이 스마일킹이 그 어떻게 보면 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선배로서 그런 생각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박승대 씨가 계속 그 형님이 한번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식구나 마찬가지예요. 식구보다 더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낸 예, 가족의 동생이다 보니까는 그래 조그만 힘이나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갖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 후배들이 좋은 후배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이 같이 호흡도 맞춰주고 우리 또 황현 씨라든가 우리 김대본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한테 많은 거 바라지 마라. 황현 예 황현이 하고 예 대밤인가? 아니 제가 이름을 좀못 외워요. 예. 그렇게 해서 아무튼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황현이 대밤아 너도